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네. 홍프로님 혹시 핸드폰 못 쓰세요? 아, 저 갤럭시 쓰는데 네. 오늘 좀 사단이 나서 그러니까요. 전화기를 던질 뻔했습니다, 사실. 정말요? 네. 아침에 그 먹통이 혹시 되셨나요? 예, 안드로이드 버그라고 뭐 기사 네.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다 갤럭시라서 전화기를 저는 두 대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네. 이제 신형 버전에서 아마 업데이트 자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아침에 제가 원래 보통은 아침에 7시부터 이제 뭐 해외 증시나 그런 걸 확인하는데 핸드폰으로 확인을 못해서 네.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안주가 안 오른 걸까요? 주식인이 다 되셨군요, 이제. 사실은 이거는 네. 안드로이드 저희 약간 속어로 뻑이지 네. 바이러스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보안주는 이제 바이러스가 타야 오르는 거고 이거는 오류라서 아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식과 연관되는 일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네. 네, 사실 홍프로님께서 항상 어떠한 일이 있으시면 주식이랑 다 연관을 하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프로님께서 그 생각을 대신해드리고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뭐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주식 이야기 홍프로님께서 1시간 동안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할지 궁금한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셔도 가능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홍프로님의 비법이 더더욱 궁금하다 하신 분들 오늘도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USB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홍프로님 뭐가 담겨 있나요? 일단 뭐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 뭐 보조지표나 아니면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박스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직접 체크하실 수 있는 기법이 담겨 있으니까 많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매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법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탐난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3회 무료문자 체험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한 다음에 3회 문자 체험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간편하게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밀리고 알찬 상담 시작하러 떠나볼게요. 홍프로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밀리고 출발! 예,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
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 국채 10년물 지금 그 금리가 약간 하락하면서 1.6 후반대로 반락하면서 일단은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다우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요. 문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 문제도 살짝 있고 또 가상화폐에 관련된 언급을 한 가지 했습니다. 투기적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가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6,500만 원대 이하로 지금 떨어졌던 걸로 봤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떤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보면은 상승한 걸로 예상했지만 어제 코스닥도 괜찮았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금일 일단 시장을 크게 보자면 어제 상승했던 테마 섹터가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장 시작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출발을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시간으로 보면 10시 30분부터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장이 후반이 가면 갈수록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 하락한 3,004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0.9% 하락한 94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감 시황을 말씀드렸고요. 시장 특징주로 첫 번째는 일단 이거가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저도 약간 웃었는데 서울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보자 확정이 되면서 이번에 화두가 부동산이 최대 이슈가 되면서 LH 사태도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그리고 시멘트에는 이제 뭐 지금 삼표 시멘트, 뭐 성신양의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테리어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보다는 강하게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미중 갈등 고조에다가 지금 또 하나는 기사에 의하면 미얀마 사태 부분까지 있어서 희토류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은 해인이고요. 그 외에 노바텍, 유니온, 그다음에 뭐 유니온 머티리얼 정도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택배 증가로 인해서 골판지 관련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건 대형 포장, 그 외에 이제 영풍 재지, 뭐 신대양 재지 있는데 그런 쪽은 크게 상승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KT 관련 콘텐츠 제작 이슈가 있었는데. 투자 제작 이슈로 이제 뭐 KT 관련주 지니틱스나 그런 종목이 강세를 보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 포스코나 뭐 이제 뭐 경철강이랑 어떻게 보면 내수주 관련해서 좀 강세가 나오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 3000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보다는 약간 위지만 하단으로 내려갈 기세로 마감을 해서 장이 좋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상담 116회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오늘장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정강 후 약, 오후로 갈수록 저점을 점점 더 깊어지면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함께 깊어지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장은 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 수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힘내시라고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은 어디로 보내야 될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오늘도 정말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올려주셔도 홍프로님께서 발빠른 해결책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매매 기법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USB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넣으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골리지 마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3일 문자 체험권을 좀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3일 문자 체험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챙겨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그냥 넋놓고 방송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꿀팁들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요. 7시에 종목상담 129가 진행된다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6시부터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요일 고민들 들어보러 떠나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예, 제가 오늘 방송 마감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어렵죠? 오늘은 먼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코스닥의 150 위주로 하시나요? 둘 다 해요. 아, 둘 다 하세요? 그러면 네. 어떠세요? 지금 계좌 상황이? 오늘은 다 거의가 마이너스. 오늘은 사실 종목이 거의 8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다 그렇고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종목이시죠? 삼성물산이요. 네, 매수가는? 153,000원, 예. 20%요. 20%요? 일단 네. 삼성물산 말씀드리면 지금 원래 지금 건설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네. 예전하고 다른 게 자원개발 쪽 건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 쪽 하는 상사도 있고 해요. 근데 패션, 리조트, 에버랜드 지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건설사로 보시면 안 되고 약간 지주사 성격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바이오 쪽은 선방을 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지분 이자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 올해는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좀 포인트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류의 종목들은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네. 기관의 매수 매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외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은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화랑기 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 지주사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는 사실 약간 시장이 강할 때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정까지는 시청자님께서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기관 연기금 매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인은 중간에 매도는 했지만 중간에 매수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기금 매도세 엄청나죠?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그 영향인데 사실 지금 12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네. 20선이나 안착하는 구조가 아마 다음 주까지면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세가 움직임이 바뀌려면 원래 최근에 있는 자리하고 작년 10월 달에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이탈되진 않았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13만 원만 올라오면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상 간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차트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1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최소. 네. 그러니까 당장은 뭐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 낼 수는 없겠지만 비중 추가하시지 마시고 그냥 네. 구간상 13만 5천 원 이상만 안착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월봉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목표가를 16만 원은 제시해드리는데 혹시라도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최종 목표가는 네. 제가 17만 원을 제시해드릴게요. 네. 17만 원이 지금 2016년 고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네.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13만 5천 원 올라가면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당장가는 조금 피곤하실 수 있다. 요 점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3,100대에 올라갔을 때 상승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혹시 네.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는 지금 부담스러워요. 네. 가격이 낮추는 게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좀 네. 기다렸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 추가 매수하려면 좀 더 네. 기다렸다가요? 예, 12만 원대 하더라도 이평선이 네. 안착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가격이 네. 저가에 추가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사를 네. 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은별 네. 씨에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저희 방송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찐팬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찐 수익을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찐이야!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찐이야! 찐이야!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아, 두구두구 떨립니다. 찐찐찐!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봤는데요. 역시나 양념치킨이 당첨되셨어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네. 좀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은별 씨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상담, 돌림판 돌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나 전화, 문자, 유튜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 계속해서 제가 돌림판 돌려서 찐 선물들 오늘도 푸짐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USB가 또 탐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응원을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요. 저희가 방송이 1시간 뒤에 끝이 나는데 한 7시 50분쯤 당첨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서 꿀팁들도 얻어가시고 USB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무료문자 채워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샵 3772번으로 3일 무료문자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푸짐한 혜택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희 홍프로님과 함께 저희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제가 방송 끝나고 금일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상폐나 아니면 거래정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깁니다. 유상증자 등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홍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어렵죠, 시청자님? 네, 너무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막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꺼운 종목들은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시죠? 네, 종문당 바이오. 예, 매수가는? 6200원 5%입니다. 아, 종문당 바이오 일단 최근에 제일 유명한 게 락토핏이잖아요, 시청자님.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그쪽 매출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한 300억 네. 정도 더 성장한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항생제하고 당뇨병 치료제 원료를 바탕으로 이제 판매 생산하고 건강 기능 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네. 뭐 프로바이오틱스 증설해서 그쪽 이슈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유행하시는 거 아시죠? 그 락토핏이나 네. 뭐 그런 쪽 해서 그래서 네. CMO 사업도 성장을 하고 있고 되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나파벨탄 네. 임상 이슈로 주식이 올랐던 거잖아요, 종목이.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중요한 게 올해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재료는 소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사실. 네, 저 엊그저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엊그저께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오늘은 일단 시장 이슈도 있긴 한데 이평선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보시면 네. 오늘 상황상은 일단 지지선은 5만 3천 원대인데 지금 네. 분봉을 잠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네. 한 6만 2천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사실 목표가를 6만 원, 2천으로 정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오래 가져가실 거 아니면. 네. 왜냐하면 수렴이 되고 하려면 이평선 자체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옆으로 되게 많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5만 3,500원 이탈하면 좀 시간 두시고요. 만약에 그 구간을 가면 추가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노란톡으로 오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네. 목표가는 6만 2천 원대로 설정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시장 때문에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낮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네. 조금 더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한 5, 6개월 이렇게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러실 거면 반도체주를 사세요. 아셨죠? 반도체 삼성 인수. 아니요, 그런 질문은 예, 노란톡 와서 하시고요.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은별 씨한테 네. 부탁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은별 씨. 네, 궁금한 게 계속 생기죠. 네,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어요. 네.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네네. 그 무료 방송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종근당 바이오 6만 2천 원을 훌쩍 넘기길 바라면서 시청자님께서 6만 2천 원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6만 2천 원! 넘어라!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넘어라!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멈춰라! 햄버거 세트에 당첨되셨어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네, 문자로 감사합니다. 선물 가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도 많이 나시고요. 자,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화상담과 돌림판 돌리는 시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들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홍프로님의 비법 어떻게 저렇게 상담을 잘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들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내가 당첨이 안 됐는지 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3일 무료문자 체험권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종목상담 119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가볼 텐데요. 홍프로님께 부탁드려볼게요. 홍프로님! 네. 오늘 제가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링크를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전체적인 시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돌아가는 얘기나 여러분께서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헛 웃으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눈치를 좀 챘어요, 지금. 예. 안 좋아요.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이시죠?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미화통 네. 몇 년째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80만 원, 60만 원에 물려있는데 40만 원이 계속 내려갔다가 세 번째 오더니 또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한미를 믿고 다른 걸 안 갈아탔는데 계속 이래가지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시청자님? 70%예요. 70%요? 예. 그러면 일단 한 번 세 번째 올라왔을 때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상증자 몇 번 했죠,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단가가 그래도 지금 70, 60, 50만 원대 그 가격 되세요? 50만 원, 60만 원대? 아, 60만 원 조금 더 하는데 여기 해서 6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상담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고혈압 치료제하고 복합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 일단 매출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영업적자 부분하고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올해 아마 정상화는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이 2019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오면 어차피 제약바이오 쪽은 밸류를 좀 높게 보거든요, 시청자님. 네. 근데 올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FDA 승인 나올 수 있는 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근데 원래 비소, 폐 관련된, 세포 관련된 뭐가 하나 있는데, 뭐 제가 전문 지식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오면 시장에서 좀 이슈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 40만 원대를 한번 갔었잖아요. 세 번 갔어요, 세 번. 아니, 그러니까 그 네. 40만 원대를 갔었는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종목이 40만 원을 간 게 작년에 미끄러진 자리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예 예,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재차 올라가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50만 원이 될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기로 봤을 때 올해 연말 되시면 알 거예요. 네. 어차피 손절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손절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를 50만 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렇게 비중 70%까지 실으신 분들은 손절 안 하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중요한 거는 35만 원이 넘어가면 추세가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기간 외국인 그런 거를 제하고 제가 보는 기법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40만 원대 이상을 갔다는 건 향후에 네. 움직임이 나왔을 땐 그 위로 갈 수 있다는 여력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35만 원 안착하면 다시 네. 한번 저 기억했다가 저한테 질문하세요. 시청자님. 네. 이해는 흐름은, 되셨죠? 네. 지금 흐름은 지금... 흐름은 네. 안 좋아요. 당장은. 왜냐? 42만 원대 가면 작년에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은 네. 다른 재료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35만 원이 넘어가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이거는 약속드리고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네. 예, 답변은 되셨죠, 시청자님? 네네. 예,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감사해요. 제가 시청자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좀 선물을 뽑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한번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 선사님 화이팅 하세요. 아,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조금이나마 웃음을 좀 되찾을 수 있을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약품 35만 원 빨리 가길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이기시면 제가 바로 돌림판 또 시원하게 돌려볼게요. 네. 선생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네. 셋 할 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뽀! 이기셨습니다. 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가자!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우리 선생님, 이번에는 제발 좋은 선물로 나와라. 돌림판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아이고, 그 이를 악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35만 원에 안착했을 때 저희에게 전화 꼭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행복하시고요. 네, 저희 방송 이렇게 계속해서 전화 상담과 함께 돌림판 돌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장 폐지 기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래 정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바짝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조금 더 비법이 궁금하다, USB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3일 문자 체험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시면요. 당첨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꿀팁들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시는 이 시간이길 바라면서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예, 오늘 제가 몇 번 반복 드리는데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니까요. 샵 3772로 여러분께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하고는 저는 라이브 온라인 방송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못하는 말이나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일단 안 좋은 게 지금 쌍용차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888님의 SK바이오팜 매수가 14만 5천 원, 비중 30%.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홀딩해야 하나요? 매일매일 하락합니다. 일단 악재가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하락한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 기준으로 개인 신용 지금 한도 초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상장가 하단가가 98,000원인데 그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 이 종목을 되게 좋아했던 부분인데 제가 원래 이 자리에서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락은 했는데 반등 나오는 수치로 보면 반등을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98,000원대 초반권이 아무래도 이 종목의 처음에 상장가, 그러니까 갭상승했던 가격대인데 그 자리까지 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구간에서 돌려나간다 그러면 12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손절하기엔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이 정도시면은 일단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얘기는 못하겠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2만 원 안착 여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21선이 붙는 각도가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면 아마 도달이 되니까 시간을 좀 두시고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또 바이오 분위기도 좀 타서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1차 반등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이 6163님의 현대 BNG 스틸 22,350원 40%. 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현재 BNG 스틸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차피 지금 철강주 쪽에서 괜찮은데 문제는 시세가 먼저 되게 재빠르게 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350원이면 지금 이 자리인데, 예, 차트로 보시면 지금 쌍봉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쌍봉으로 올라간 더블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가 매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 종목 같은 경우 상승 못하면 무조건 저희 말로 패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하단 가격을 16,500원대가 이탈하면 60선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60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 3일 안에 그 자리까지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위로 상승하려면 지금 구간에서 윗방향에 18,800원 정도를 돌파하면 2만 원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18,800원이 돌파하면 윗방향으로 2만 원을 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 자체를 18,800원이 안착이 되면 상승 방향으로 보시고 최종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유튜브 상담에 이여사님께서, 예, 초록뱀 2,510원 15%입니다. 파란뱀이 홍뱀이 되는 날이 올까요? 이렇게 대응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 초록뱀이 저도 좀 보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자체가 스타일이 되게 좀 거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하고 연동도 있었지만 2, 3일 전부터 약간 느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록뱀이 이제 최근에 그 SBS에서 하는 드라마,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의 제작사긴 한데 문제가 그 제작 시청률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아직은 주가 부양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재 위치로 보시면은 2,510원이신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하단이 이탈하면 시간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100원까지 이탈한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240선까지 밀릴 수가 있고요. 반등 나왔을 때 수치로 보게 되면은 가격대로는 2,350원이 넘어가면 상승 방향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세력주들은 저희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마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0원 안착되면은 만약에 뭐 강하게 가면 저도 예상했던 가격은 2,700원을 보긴 했는데 제가 보기만 했지 접근 안 한 게, 제가 사실 초록뱀을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350원, 60원 안착을 우선시하시고요. 2,100원이 이탈하면 2,000원까지 밀린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고 저는 매수가 이상이면 매도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하고 유튜브 상담 한 분 해드렸고요. 이 세 분께는 은별씨께서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팡팡 시간입니다. 오늘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3888번님, 번호가 굉장히 쉬우신데, 네, SK바이오팜 상담을 받으셨고요. SK바이오팜 빠르게 12만 호까지 돌파하길 바라면서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SK바이오팜 힘차게 달리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겠고, 우리 시청자님 SK바이오팜도 12만 원 돌파를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시청자님, 응원의 메시지 나오면 손실 빠르게 회복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꼭 손실 최소화로, 네,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문자를 통해 당첨되신 6163번님 현대 BNG 스틸, 굉장히 긴 종목을 갖고 계신데 한번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자 가자! 과연 현대 BNG 스틸은 어떠한 선물을 달고 올까요? 과연 이게 좋은 선물이 나오기를 항상 바라지만 제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고요. 시청자님, 갖고 계신 종목 꼭 빠르게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저 이여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고요. 초록뱀 지금 고민이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빨리
빨간 뱀이 빠르게 되길 바라면서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빨간 뱀! 과연 우리 시청자님 홍뱀이 빨리 될 수 있을지 오늘 투자 전략 잡아주신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선물은 과연, 과연 햄버거 세트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햄버거 세트, 이 빨간 햄버거 세트가 당첨된 거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빨가실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오늘 날짜 당첨되신 상품명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이어사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USB 원하시는 분들 아직도 접수받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USB 신청이 되고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무료문자 체험권 역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그냥 간편하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되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너무 많이 드릴 게 많아서 참여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홍프로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프로님! 예, 오늘 제가 상담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8시부터 여러분 온라인 무료 방송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 문자 보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일단 제약주 중에 향후에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주 시간인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오늘 낮에도 방송이 있긴 했었는데 최근 시장 대비로 조금 괜찮은 종목을 보긴 해야 돼서 오늘 종목은 봄이 오거나 여름 수혜주로 여러분께서 아시는 종목 중에 최근에 이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영업 부분이 일단 맥주, 소주, 생수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보통 이쪽 식음료 업체들이 대부분 매출이 안 좋았는데요. 하이트 진료 같은 경우는 타 업체 대비 10% 정도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그 부분이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추산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 바탕으로는 점진적으로 지금 올해 아무래도 1분기가 최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맥주 소비는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늘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삼천리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이트 진로도 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올림픽 관련주로도 들어가긴 하는데 올림픽은 별로 요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이트 진로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 오늘이 37,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 1.61% 상승한 37,950원인데요. 위치로 보시면 전체적인 추세 자체도 지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이렇게 바란스를 보시면 추세가 고가에서 조정나고 움직이고 장기 이평을 다 안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37,700원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구간으로 보시고요. 금일 종가부터 37,700원까지 관심 구간으로 보시고 1차 상승했을 때 전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겹친 자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4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41,500원 그리고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음봉 상단 가격이 44,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240선도 안착됐고 20선도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수렴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으로 보시고요. 하단에 대신에 현재 위치에서 34,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34,500원 이탈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34,500원이 지금 현재 60하고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까지 밀릴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시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좀 탄탄하고 그리고 조금은 시장 대비 그리고 이 종목은 내수주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께 관심주로 공략주로 말씀드리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종목까지 말씀드렸고요. 시장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시장 부분으로는 3000 테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저희가 이제 내일 24일하고 25일 날 연달아는 지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그리고 GDP 확정치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체크를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하고도 연동이 되고 또 하나는 소비 심리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점차 금리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금리가 1.6 넘어갔대, 국채금리 넘어갔을 때는 막 하락이 막 2, 3%씩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3000 테스트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그래서 제가 중간 단계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런 겁니다. 3040에서 50선이 되면 상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3000대가 오면 다시 2970이나 그 방향으로 또 틀 수가 있어서 그 요소마다 저희가 투자법을 좀 대응을 할 논리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의 반등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찍으시면 여러분께서 코스피 100이나 200을 찍으시면 상위 순위가 나옵니다.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총 상위주 움직임이 지수하고도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약간은 방어적 성격으로 봐야 되니까 이번 주중은 조금 3050까지 재차 반등하는 걸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은 어차피 계속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강연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는 이제 약간은 지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은 예민한 시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경기 민감주와 실적주를 지금 두 개를 선별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홍프로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셨다면요. 잠시 후에 홍프로님을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 8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나는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무료 방송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주소를요. 저희가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정말 종목상담 1, 2, 9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USB 당첨자분들 발표를 해야겠죠. 오늘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뒷자리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개를 다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내일도 오후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내일은 명승부사님과 함께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힘든 장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